오늘도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월간 마사는 이 원문 성경을 매일 조금씩 읽습니다. 마사 성경은 이런 원문 성경을 읽고 번역해서 내놓은 성경이고 또 이판까지 원문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또 말까지는 또 한글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매일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노력들이 에, 헛되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오늘 어,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35회차 자문은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 위해서 어, 먼저 한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번역 어, 직접 번역한 어, 마사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는 욕망을 찾으며 모든 현명함과 다툼을 어, 일으킨다.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다, 파라드 이런 뜻이고요, 욕망을 찾고, 어또 현명함, 투시야, 또 온전한 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과 다툼을 일으킨다, 가, 갈라. 우둔한 자는 영리함으로 기뻐하지 않고, 단지 그의 마음을 스스로 드러낼 때 기뻐한다. 여기 보면 우둔한 자는 캐슬이라고 번역했고요, 영리함은 태부나, 또 비나, 또 이해력, 이런 것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삼절. 사악한 자가 올때 멸시도 오고 불명예와 함께 모멸감도 온다. 사악한 자가 오면 이 멸시, 어, 창피함도 오고 불명예, 칼리온 이런 것도 오고 또 어, 헤르파. 여기 이제 이 단어들은요 거의 반복되는 나, 단어예요. 바자즈 또는 보즈 어, 부즈 또는 갈리온, 어, 헤르파, 모욕, 치욕, 불명예 뭐 이런 단어 개념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사절에 사람의 입의 말들은 깊은 곳에 물들이고 어~ 지혜의 샘은 솟구치는 시내이다 어~ 그래서 어~ 사람의 입에서 말은 끝없이 나온다는 것이고 지혜는 지혜는 어~ 더 솟구치는 시내다 이런 뜻이죠 범죄자의 얼굴을 어, 편들어 주는 것은 선하지 못하고 재판에서 의인의 방향을 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 바르게 행한 사람들의 어떤 재판을 도, 어,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선하지 못하다. 특별히 어, 이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죠. 자 우둔한 자의 입술들은 싸움으로 나가고 그의 입은 매질하는 것으로 초대한다. 우둔한 자, 개스일, 입술들은 싸움. 결국 우둔하면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의 입은 매질하는 것, 매질한다는 마하 룸모트. 어, 그래서, 그, 우둔하면 결국 싸우고, 맞고 뭐, 이런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자, 우둔한 자, 또 캐슬입니다. 입은 그에게 멸망이고, 어, 그리고 그 입술들은 자기 영혼의 뜻이다. 어, 결국은 우둔해서 입으로 멸망하고, 나, 나중에는 자기 영혼의 뜻. 어, 목이 빠진다 이런 뜻이죠. 자, 불평하는 말들은 개걸스럽게 먹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불평은 라간 또는 개걸스럽게 먹는 거라 미트 라함밈 이런 뜻이고요. 어, 그것들은 배속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불평하면 결국 어, 배속으로 내려간다. 이제 네, 그런 뜻이고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그것 또한 파괴하는 자의 형제이다. 자기를 게을리 하는 자이 라파 라파 라는 말은 사실 어 여러분들이 이 라파를 어, 치료하다 라파 하고 헷갈리면 안됩니다 발음은 똑같지만 레시페 알레븐 라파 치료하다고 레시페 해는 손을 늘어뜨리다 또 해가 멋지다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게을리하다 이런 뜻도 거고요 그래서 약충 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와 호 이름은 경고한 망대이니 의는 그것으로 달려가며 높아진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경관 망대고 또한 의인은 어, 어, 그 여호와 이름 망대로 달려가서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사갑, 높아진다 이런 뜻이 있죠. 자, 오늘 12절까지고요. 자, 11절 어 본문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부자 어, 부자의 재산은 그의 힘 있는 마을이며 그것은 그의 상상에서 높아진 벽과 같다. 어, 벽이 잘 보호해주죠. 부자의 어떤 재산은, 어, 이렇게 힘 있는 마을 뭔가 지켜주는 어, 세상.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돈, 돈은 뭔가 자신을 어느 정도, 어,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뭐, 어, 이부 말고 명예라든지 또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을 이제 좀 지켜줄 수 있다. 아시래? 어, 아시르 부자 재산 혼 이런 뜻이죠. 자, 멸망 어 멸망 앞에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번역이 이제 참 재밌는데요. 우리나라 이때까지는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까지는 이렇게 번역됐죠. 1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 교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선봉이고 길잡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돼 있는데 뭐, 머리 슥 들어오긴 하죠. 예. 교만은 멸망의 선봉. 교만하면 멸망의 앞장서고, 겸손하면 종기의 길잡이가 된다.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멸망, 쉐베르 앞에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지만, 이걸 바꿔서 이제 해석해도 되죠. 영광 앞에는 겸손함이 있다. 지게 가면 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그 너무 이제, 어, 한번 볼까요? 보문을 보면, 그대로 번역하면 제가 번역한 요대로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리프넷 <목소리> 앞에 셰벨 멸망 <맬망> 앞에는 이스 가브 레브 이시 그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대로 어~ 멸망 앞에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지만 또한 웰리프넷 <목소리> 가버드 <목소리> 영광 앞에서는 아나바 결국은 겸손함이 있다 결국 이거 바꿔서 해도 되고 어, 그래서 원래 직격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고, 또, 우둔한 자 캐슬이 많이 나오는데, 어, 우둔한 자가 어떤 장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어떤 것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 타아바 예 바케시 니프라드 여기 세 단어가 이제 한 단락이죠 어, 전반부고요 그리고 베콜 투시야 이트 갈라 어, 그래서 보통 네 단어 네 단어 나오는데 요는 세 단어 세 단어 나오죠 에, 이렇게 이제 자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타아바는요 여러분들이 어, 타아바 어디서 많이 봤죠 광야에서 타아바 어그 욕망 뭐 이런 겁니다 다 아바, 아바가 욕망 같은 건데 예, 타가 붙어서 명사형이 됐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 욕망 어 그리고 이 니프라, 니프라, 니프 니프 어, 니프 니프라드 파라드가 이제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니팔형 분사니까 요걸 이제 추구로 보는 거죠 니프라드 어 분리하는 자 나누는 자는 3인칭 미완료 동사니까 어, 추구한다 이렇게 할수 있죠. 분리하는 자는 추구한다 뭐를요 욕망을 위하여 레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공동체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떤 개개인의 욕망 때문에 굉장히 파괴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분리하는 자는 추구한다 욕망을 위하여 추구한다 그리고 백콜 모든 투시야 투시야는 어 저는 뭐라고 하면 현명함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개정에서는 어, 참지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데는 온전한 지혜다 뭐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여기는 뭐 사실 투시아라는 거는 뭐 프루던스 정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프루던스는 현명함 정도입니다. 현명함 모든 현명함으로 그다음 이트갈라 히트 파일이죠. 갈라 이 갈라는 여기 제가 번역해놨죠. 여기 가로치고 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걸 조금 번역한 성경들을 볼까요? 쭉 보면, 어 이거 보면 영어 성경 보면, i s o l a t e himself. 그래서 자기를 뭐 분리하는 자는 자기 자신 의 욕망을 취하고, 또한 어, 모든 에, 건전한 에, 것에 대해서 파괴한다. 그래서 모든 에, 건전한 지식 또는 뭐 어, 이러한 현명함을 에, 갈라 아, 결국 어, 부서버린다. 또는 뭐 다툼을 일으킨다. Breakout.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레타 아바 예바케시 니프라드 베콜 투시야 이트 갈라. 일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절 자, 2절 보니까 로, 로, 야흐, 어, 포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절에 이제 하파츠죠. 하파츠. 하파츠. 하파츠는 기뻐하다. 이 말이죠. 하파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단어가 4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네 개가 되 있죠. 3, 3, 4, 4 이렇게 되죠. 아테나 있고요. 그러니까 캐슬은 이제 우둔한자 또는 뭐 계정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이제를 보면 미련한자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일정하게만 번역하면 돼요. 미련한자 우둔한자는 어, 어, 그다음에 배 태브나 태브나 태브나는 영리함이죠. 우둔한자는 영리함을 여 어, 어, 하파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 말 그대로죠. 예. 우둔한 자는 뭐 그러니까 우둔함 자체가 어, 우둔한 거 바르지 못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리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로 야흐 포츠 캐슬, 어, 비 테브나. 그래서 비트. 이것도 이제 비 원래 끊어서 읽으면 비 테브나 이렇게 되는데 합하면 비트분나 이렇게 되죠. 자, 이는 키인 만일에 그리고 어 히트가 또 들어가죠. 어 그리고 갈라는 이제 어 드러내다 이런 말이죠. 어 바로 앞에 갈라는 어, 김멀 라메드 아이는 브레이크아웃 어 드러낸다, 시작되다 이거. 요거는 이제 갈라는 어말 그대로 드러내 드러내다 드러내다. 계시 뭐 같은 것도 어 그런 것도 있고요. 갈라. 그래서 드러낸다, 히트 갈라, 갈로테. 리포는 이제 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 천천히 해본다면 우둔한 자는 어, 그리고 어, 비트, 어, 비트보나 어, 그 영리함을 기뻐하지 않은, 고 않은 이는 만일에 어, 이는 그의 마음을 그죠, 리포 그의 마음을 어, 드러낼 때, 요 갈라, 히트, 갈로터드러날 때만. 뭐 좋아한다 드러나는 것만 원한다 말이 생략 되죠 그래도 되죠 어 기뻐한다 로 해도 되겠죠 로 야크 보스 캐슬 비트분나기임배 베이트 갈로트 리포 이렇게 어미는뭐 어미 심장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씩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자배 뭐뭐 할때뭐올때 라샤 사악한 자 그래서 사악한 자가 올 때에 바 온다 또가 뭐가 옵니까 부제가 오죠 부제라는 거는 어, 멸시함 디스파이즈 또한 임 뭐뭐 함께 관련 온다 헤르파 어, 이 관련은 이제 창피 모욕 이런 거고 헤르파도 모욕 어, 불명예. 그래서 함께 좀 구분한다면 불명예와 모멸감 어~ 계정은 뭐라고 했냐면요 삼지로 보니까 음~ 여기 보면 부끄러운 것도 오고 능력도 온다 어, 결국은 뭐 줄줄이 삼종사로 온다는 거죠 예뭐 뭐 말입니까 사악한 자가 올 때는 한마디로 부즈도 오고 관련도 오고 헤르파도 온다 예 그래서 베보 라샤 빠감 부즈 외임 칼륨 헤르파 그래서. 합해가지고 뭐 사악한 적을 때 멸시 불명예 모멸감 장피 어, 모욕 뭐 수욕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자 사절의 마임 어, 마임이죠. 자 마임 어, 어, 물이다 그죠? 그다음에 아모킴은 어, 이건 시편 139편에 나오잖아요. 아마크 에메크 계곡이란 깊다 이런 말이죠. 아마크가 깊다, 에메크는 골짜기, 아모킴 깊은 물 깊은 물이다. 뭐가 디브레피이시 사람의 입의 말이 깊은 어, 깊은 곳의 물 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입의 말든 깊은 곳의 물이다. 어, 여기에 어, 다섯 단으로 딱한 단락을 어, 형성하고 있고요. 나할은 또한 강이죠. 그 다음에 노베아 어, 어떤 그래서 노베아 노베아는 말 그대로 어, 저는 뭐라고 했냐면 노베아 어, 노베아 솟구친다 뭐 보글보글 끌어오른다 노베아 오에니까 분사행위죠 또는 보글보글 끌어 나오는 메코르는말 그대로 어, 샘물이죠 샘물 그래서 호크마는 지혜의 어, 지혜의 그 다음에 샘물 샘물인데 여기 노베야 보글보글 끓어나오는 샘물의 강, 어, 샘의 강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할수 있죠.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는 뭐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무궁무진한 어, 소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 정말 태평양 바다 같은 예, 그런 소스가 있다는 말은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다. 지혜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어참 지혜의 말, 사람의 말 이런 깊은 물과 같이. 끓어 나오는 에, 노베야 계속 보글보글 나오는 그런 물 물과 같은 강물을 가지면 더 좋겠다 이 말이죠. 마임 아무킴 니브레피 이시 나할 노베야 메코르 호크마. 자 오젤 시에트 페네라샤 로토 좋지 못하다 다섯 단어죠. 뭐가 좋지 못합니까? 오젤에 보니까 어, 펜에 예, 얼굴이겠죠 라샤 또는 펜에 무슨 편 해도 돼요 펜은 뭐 페이스도 되고요 면도 되니까 그죠 패시트 그러니까 사악한자의 얼굴을 셰에트는 어, 나사잖아 원래 단어는 눈신알렘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악한자의 얼굴을 들어준다 이말 자체가 편 들어준다 이런 말이죠 예, 편 들어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 에~ 예, 악인 또는 사악한 자 어~ 범죄자의 편을 들러면 좋지 못하고 레하토트 몸을 향한다 요거는 나타죠 자디크 의인이 베미시 파트 어~ 공의에 대해서 의인을 공의에 대해서 어~ 의인 어인, 의인을 또는 재판에서 해도 되고요 어~ 인을 어~ 또는 재판에서 미시 파트 재판에 한테도 되니까요 재판에서 어 하타 요거는 이제 원행인 나타죠. 눈탑브어해그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다.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왜곡하는 거죠. 사실은 뭐어 잘못된 건데 그것이 뭐 잘된 것처럼 그러니까 사법부였던 왜곡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she at 페네라샤 로토 레 하토트 사딕 베미스트 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자, 6절 자 그다음에 시프트에 캐시일 자네 단어죠 네 단어고 어 그리고 세 단어고 자어 그, 그리고 어 우둔한 자는 캐시일 그다음에 시프트 우둔한 자의 어떤 시프트 어 샤프하니까 입술 뭐 이런 것도 되고요또 시프트가 입술이란 뜻도 있지만 언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 보면 립스라고도 어, 번역했지만 워드라고 어, 번역한 이유가 어, 사파가 입술도 되고 워드, 워드도 워드돼 그래서 어, 입술들 또 우도난자의 입술들 우도난자의 말들은 야보 나간다 또는 어,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보니까 우도난자의 입술들은 나간다 어디로? 벨리브 리브는 이제 싸움 이런 거잖아요 소송 소송으로 나갈 것이고 나가면오피브 그의 입술은 레 마하 루모트 그 입술은 어떻게 됩니까? 어, 그의 입술은 어, 그리고 이케라 이크라죠 참 이크라 이케 이렇게 음이 끊어지고라 자 그래서 어, 여기 가라 에, 그래서 어, 가고 그 다음에 매질하는 거 여기 이제 매질하는 거예요 마하 루모트 매질하는 곳으로 그 입술은 어, 뭐가 되는 거요? 어, 어 부른다 가라가 이제 부르다 이 말이죠 참요 가라가 그래서 그 입술은 어, 매질하는 것으로 부른다 초대한다 결국은 뭐 매맞으러 간다 이런 말이죠 시프트 캐슬 야 보우 베리브 우피브 레 마하 루모트 이크라 이크라 자7절자 우둔한자의 입 피는 어떻게 됩니까 요네 단어 요것도 세단나 43으로 돼 있죠. 자, 우둔한 자의 입은 뭡니까? 여 메히타. 여기에 메히타가 이제 디스트럭션, 멸망이란 뜻이죠. 그에게 멸망이다. 메히타. 여기 번역에 보면 그의 이제 디스트럭션. 그에게 멸망이다. 우둔한 자의 입은 그에게 멸망이다. 계속 우둔한 말 하니까 멸망하죠. 어, 파타입의 그의 입술은 뭐예요? 목케시. 목케시는 함정 또는 뭐뜻 이런 거죠. 어, 나프시 나프쇼 그 영혼의 함정이다. 그리고 제 스스로 자기 말에 이제 빠져가지고 회어하지 못한다. 함정에 빠진다 이런 뜻이죠. p k s 메 l mehitalo u s h e f t i b m o s 자팔절 디브레 말이죠. 그다음에 어, 니르 니르간 어, 어떤 말입니까? 라간 자체가 여기에 불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니파리죠. 어 니팔형이고 이게 분사형이에요. 니르간 불평하는 어, 어떤 명사적인 용법으로 말들 불평하는 말들 이런, 이렇게 하나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어, 불평하는 말들은 뭐와 같다. 개 뭐뭐 같다 이 말이죠. 자 미트 라하밈 미트 라하밈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제가 그가로쳐놨잖아요 스왈로드 스왈로드드 그리들리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다. 미트 라하밈 개걸스럽게 먹는 것 같다. 어 그래서 어 다시 한다면 불평하는 입술은 개걸스럽게 먹는 것 같고 또한 햄 그들은 야르도 내려간다. 예 야라드가 내려가다 이 말이죠. 내려간다. 삼인칭 목수 그들은 내려간다. 어디 하드 하달에 에 예, 바텐 예, 바텐 어 배트에는 이제 배잖아요. 배 뱃속배 속으로 그리고 헤데르는 어떤 방이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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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 t o the i n 래서그 m o 그래서 a r t s of the 그래 l l 래서그 가장 깊은 곳. 그래로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어, 예, 불평하면 어, 결국은 어, 멸망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죠. 디브레 니르, 니르간래 미트 라서그 베 햄, 야르두 야르두 하 하드 레 바텐 하드레 여러분들 음절끊기 잘 하셔야 돼요 미트 어, 이렇게 음절 끊고어 디브 디브 이렇게 음절 잠깐 끊을 때 야르두 yardu. 이렇게 야레두가 아니죠 야르죠 음절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 그다음 하드레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구절에 보면 감 또한 어, 구절에 예, 여기 보면 라파가 핵심이죠 라파 게을리하다 또 늘어지다 이런 말이죠 미트가 붙었어요 미트는 히트파일 분사형이죠 축 늘어지는 자 게으르지는 자는 또한 어디에 배 어~ 멜라크토 여기이제 중요하죠. 게을리 하는데 어디에서 어~ 게을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 아크죠 사실은 말 아크라는 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말 아크 자신의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말 말, 멜라크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원래 단어는 멜라카가 되죠. 그의 일 일이란 말이죠 멜라카 예, 그의 일로 그러니까 그의 일을 해도 됩니다. 예. 일로 삼인, 삼격으로는 일로고 사격은 어, 어, 일을 해도 되죠. 그래서 배가 뭐삼사격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뭐뭐 안에도 뭐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의 일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죠.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뭐라는 거예요.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아그 형제죠. 그는 형제다. 누구에게 형제입니까? 어, 바알. 에, 어, 결국 어, 그리고 마쉐. 마셔히트는 이제 멸망이란 말이에요. 마셔히트 멸망. 그래서 어 파괴 멸망하는 자의 에, 바알. 바알은 또뭐 주인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그 그 형제이고 그 형제는 어또한 파괴하는 자의 형제이다. 뭐 이렇게도 해 되고요. 어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여기 보면 바알. 그래서 파괴하는 자또 파괴하는 주인에게 형제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 자로 그냥 번역했네요. 바알은 뭐 사람 대신에 이시 대신에 바알로 번역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호세아에서 보면 내 남자 이시 또는 바알리 할때 남자 뭐 사람을 그냥 바알로 쓰기도 해요. 어, 뜻은 주인이지만 그래서 파괴하는 자의 주인 또는 파괴하는 자에게 그는 형제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를 게을리하면 모든 것이 다막 망쳐진다는 거죠. 감 미트 어, 라페 그다음에 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하죠 엄제를 사실은 제 전지사 끊어서 해석에 어, 발음해야 되는데 붙여버리면요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매 뭐 이렇게 읽어야 되겠는데 엄제를 이어지면빔 이렇게 돼요 빔라크토 아흐 후레바알 어, 마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스 히트 이렇게 이제 읽어요자 10절 여호와의 여호와 이름은 자 여호와의 이름 셈 아두나이 여호와의 이름은 오즈는 이제 망대 이런 거죠 미그달 또는 오즈는 힘도 돼요 어, 강한 어~ 망대다 미그달 미그달이 망대예요 어~ 그래서 강력한 에, 망대다 강한 망대이다 보그 안에서 야루서 의는 뭐합니까. 의인은 어그 안에 달려간다. 어 루츠는 이제 뛰어간다. 이 말이죠. 그니까 러 여호와께 막 뛰어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할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고 나서 어 그렇게 뛰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냐사가버는사가버는이제높아진다 이런 말 아닙니까? 높아진다. 근데 니가 붙었어요. 그니까 러 수동형이죠. 의인은 달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높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 정말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망대기 때문에 거기로 달려가면 또한 하나님 높여 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미그달 오즈 시엠 아두나이 보야루츠 사디케 베니스 가브 이렇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혼. 혼은 이제 재산 이런 뜻이에요. 어, 아시르는 부조부 그다음에 키르야트 키르야트 나왔죠 저는 요걸 갖다가 이제 부자의 재산 그래서 부자의 재산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어또 키르야트는 마을이에요 그다음에 어우쪼우 쪼는 이제 강력한 마을 또는 뭐힘 있는 마을 아자즈가 힘이다 이런 말이 오즈가 힘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힘 있는 마을 키르야트 하면 여러분들 어 누가 생각납니까 마을에서. 어, 가로 유다 생각나죠. 가롯이 키르야트를 헬라어로 적은 거예요. 키르야트. 키르야트는 이제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르 같이 큰 도시는 아니라도 어 완전 페라존 같이 담벼락 없는 마을도 아니고 뭐 도회지 정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그냥 도시가 아니고 키르야트는 스트롱 시티 해놨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벽을 쌓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시티이고 이렇게 키르야트는 그나마 좀 45. 뭔가 좀 성벽 쌓은 그래도 뭐 약간 오늘날 치자면 뭐 도회시 정도. 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가론 유다가 사실 여기서 나왔다는 거, 요거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산는 그의 어, 강력한 마을이고 그리고 우케어 호마 성벽 이성벽이죠. 성벽과 같다. 사가버는높아지다이 말이죠. 어 높아진 성벽과 같다. 어디에서 어, 마시 기토 마스키토 마스키토가 음, 어, 상상 왜 예. 여기 보면 어, 원래는 마스키토가 어, 이미지라는 뜻이죠 마스키토 그의 상상에서 높아진 성벽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부자의 그 보는 자신을 잘 지켜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어떤 자기를 디펜스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혼, 혼 아시리 키르이야트 우져우 케호마 니스 가바 베 마스 아 기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11절까지) 자 (12절) 어~ 11, (11절까지) 이런 봤죠 마스 키토자 마지막 절 볼까요 어~ 리프네 아~ 세베르 세베르 이제 바게 루인드 디스트럭션 멸망 멸망 앞에는 이게 재밌는 거는요. 요 전반부도 리프네로 시작하고 후반부도 리프네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뭐 앞에 파괴가 오기 전에 또 파괴 앞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레버이시 사람의 마음이 가봐 예, 높아진다는 거죠. 이걸 좀 멋있게 우리가 번역해 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너무 이제 의역까지만 해 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은 진짜 멋있게 번역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굉장히 여러분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자 그런데 이제 직역을 하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성경도 보면 리프네 그대로 살렸어요 리프네 리프네 그래서 비포 비포 비, 어, 요, 요거는 약간 다르겠네요 비포 비포 이런식으로 그대로 그니까, 파괴전에는 마음이 교만하고, 또한, 어, 여기 보면, 영광전에는, 어, 그어 또한, 어 영광전에는 또 겸손함이 있다.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또 다른 번역이지만, 살려서 번역할 수 있죠. 직역해보면 리프네, 쉐베르, 파괴 앞에는 뭐, 삼인칭이죠, 그죠? 그, 어, 이거는 이제, 어, 삼인칭, 가바, 아, 그것이 높아진다. 어떤 게 레브이시?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지만, 또한 벨리프의 앞에는 영광, 앞에는 아나바가 있다. 아, 결국은 뭐 앞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 앞에는 자기를 높이지만, 영광 앞에는 겸손이 있다. 이제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높이면 파괴고, 이제 반대로 번역하면 어,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이게 파기가 있고, 또 반대로, 어, 또 겸손하면, 영광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선봉이란 말은, 이제, 멸망의 여기에 선봉. 아, 선봉이란 말, 리프네를 번역했네요. 길잡이도, 어, 길잡이도, 길잡이다. 뭐 명사형으로 번역했는데 참의역으로는 진짜 멋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직역으로 본다면 어 여기 영어로 그대로 어 그대로 직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프네 리프네, 비포 비포, 앞에는 앞에는. 자 그래서 어 읽어보면 리프네 쉐베르 이그 어, 이그바 레브 이시베 리프네 카보드 아나바 아나바가 이제 겸손하, 겸손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바게가 앞에 있고 마음이 어, 마음이 참 높아지면 바게가 앞에 있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영광이 앞에 있다.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 된다고 보, 보겠습니다. 직역 의역 다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 0분 정도 했는데 한번 일절부터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절한절라다 아바 <목소리> 예바케쉬 니

להטות צדיק במשפט. שפטי כסיל יבואו בריב, ופיו לה מחלומות יקרה. פי כסיר מחיטה לו, וספר טייב מוקשי נפשו. נירגן כמית כמתלהמים, וכם ירדו הדרי בטן. 감 미트 라페 베 멜라 멜라토 아흐 후베 바알 마쉐 히트 미그달 오즈 쉠 아도나이 보 야루츠 사디크 베 니스 가브혼 야쉬르 키리앗 우쪼 우케 호마 니스 가바바 마쉐 키토 12절 리프네 셰베르 이그바 레브이시 벨 리프네 카보드 아나바 참 12절은 참 멋있는 말이죠. 리프네 셰베르 이그바 레브이시 벨 리프네 카보드 아나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밖에 다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높이면 앞으로 참 박살나고 또 파괴만 이지만 내가 정말 낮추고 겸손하면 내 앞에는 정말 가버드 명예가 있다. 저는 12절이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주말 되시, 주, 주일 되시고 새로운 주일을 마, 어, 주중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